오늘의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시사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국립공원 확대 대상 지정과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는데요. 사회협약위원회란 어떤 기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2007년 처음 출범해 현재 여섯 번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공식적인 사회갈등관리자문기구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해소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됐지만 그동안 자문기구로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갈등 해결을 중재할 수 있는 합의제 기구로 전환하고 사무국도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